왕피천 공원 곤충 체험관 안에서는 배추 흰나비와 큰 줄 흰나비가 한가로이 날아다닙니다. 손에 올려놓아도 쉽게 달아나지 않습니다. 이게 그 몸을 떠는 것 같죠? 네. 이거는 체온이 낮기 때문에 사람도 똑같이 운동을 해서 체온을 높여서 날려고. 네. 아. 몸을 움직이면 열이 나겠죠? 아, 체온이 낮으니까 이렇게. 네네. 해가 뜨지 않으니까 오늘 좀 날씨가 쌀쌀하네요. 태어난 지 1시간밖에 되지 않는 친구도 있습니다. 방금 나비 태어났습니다. 아이고. 네네. 뭐 방금 태어났는데 뭐 굉장히 화려하네요. 아직 날개를 덜 말라서 날지는 못하고 있어요. 아. 네. 아, 그럼 여기서 지금 애들이 태어나는 건가 보군요. 네네. 나비가 태어나는 곳입니다. 지금 한 시간 후에 태어날 나비입니다. 아, 요거는 날개가 보이진 않죠. 요거는 네. 며칠 걸리고요. 이건 한 시간 이내에 태어날 나비입니다. 아, 그러면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지금 변하네요. 선명하게. 진한 색깔로. 안에 나비의 형태가 다 보이죠? 네, 다 보입니다. 네. 그럼 앞으로 한 시간 정도 있으면 태어날 나비, 건더기죠. 아. 네. 울진군은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울진군 관내의 15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울진군 시설관리사업소가 자체 생산한 나비알을 분양했습니다. 이번에 분양한 나비알은 배추 흰 나비와 큰 줄 흰 나비의 알로 K1과 함께 분양되었으며 나비 생태 설명서를 비롯해 사육에 필요한 모든 준비물과 함께 무료 분양했습니다. 노란색을 띠는 알이 있어요. 아, 네네. 이거는 배추 흰 나비고요. 배추 흰 나비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옥색을 띠는 나비 알이 있어요. 이거는 큰 줄 흰나비라는 알입니다. 나비알 분양 사업은 초등학교 3학년의 과학교과 과정과 관련해 알에서 깨어난 애벌레가 번데기를 거쳐 나비가 되는 모든 과정을 교실에서 직접 관찰할 수 있어 학생들에게 생생한 체험 기회와 생명의 소중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 다른 지자체나 시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설들이 그 없기 때문에 과학상이라든지 뭐 직접 구매를 하시던가 이렇게 저 마련을 하시는데 저희 그 울진군 관내에는 이런 저 곤충인간이라는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계절 나비가 그 자라고 있기 때문에 요 나비를 각 학교에 이렇게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사람들이 책으로 보는 거하고 실물을 교실 안에서 직접 보는 거하고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한 달이라는 기간 정도 동안에 아이들이 알에서부터 애벌레, 번데기, 나비 태어나는 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보니까 아무래도 교과서보다는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. 일단은 그 곤충이니까 이거는 장난감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장난감이 아니고 생명이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소중하게 관찰을 좀 예쁘게 해서 식물도 잘 키우고 애벌레도 잘 키워서 나비 잘 태어나면 같이 날려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울진군은 자체 사육을 통해 2013년부터 매년 나비알을 분양하고 있으며 타 지자체에서는 하지 않는 보기 드문 사례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. 전창걸 울진군수는 학생들이 나비를 키우면서 관찰할 수 있는 상교육의 기회 제공은 물론 교과 과정과 연계됨으로 학습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울진교육지원청과 지속적으로 연계하여 학교 교과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장수풍뎅이, 사슴벌레, 흰점박이 꽃무지, 호랑나비 등도 자체 증식을 통해 필요한 학교에 분양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울진 미디어 네트워크 채널.